우리 매니아님이 오셨네. 네. 아,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곡부터 힘이 불끈불끈 준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새해는 조금 좀 밝은 노래, 그리고 슬픈 노래도 좀 의연하게 밝게 부르려고 노력하려고요. 아, 슬픈 노래도 막 춤추면서 노래하려고요. 아, 우리 길러레비님, 그리고 또 서은성님, 벽초소상우님, 그리고 키큰 모델님, 네, 매니아님, 저 사실은 키큰 모델을, 키큰 모텔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은이한테 물어봤어요. 왜 키큰 모텔이야? 그랬더니 키큰 모델인데 키큰 모텔이래. 금방 알아먹었어요. 우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들어서 매니아님이 오셨다고 여러분들에게 예, 덕담해 주시네요. 매니아님 목소리 좀 들려주실래요? 그걸 목소리로 얘기해 주실래요? 짜잔, 짜잔. 타고. 하하하. 박민아 한수디. 네. 지금 실감 중인데 전화를 했어요? 네, 요즘 이러고 살아요. 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래요, 우리 매니아님이. 고맙습니다. 아, 매니아님도. 우리 벽초소상우님, 서원성님, 네. 키큰모텔님, 또 우리 길러레비님.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요. 우리 매니아님이 지금 복 많이 많이 나눠주고 계십니다. 우리 매니아님은 얼굴이 복이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아, 네. 제 얼굴이요? 오늘은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몸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유. 네, 요즘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박미라 가수님 얼굴을 못 봐서 그렇지. 무릎 너무 어때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릎. 무릎은 많이 좋아졌어요. 응? 계속 치료했어요? 아니, 안 해요. 안 했는데 뭐. 방치했더니 낫어요. 뭐 때문에 낫다고요? 방치해놨더니 낫어요. 방치해놨더니. 아, 그건 많이 애꼈다는 거겠네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아니요, 안 아꼈어요. 저 요즘 밤장사 하냐고 엄청 바빴거든요. 밤장사. 여러분, 나 요즘 우리 매니아님 밤장사예요. 이제 마무리 슬슬 지어가고 네. 있습니다. 밤장사 끝나갈 때쯤이 됐어요. 여러분들 밤 좀 네. 사주세요. 아니에요. 밤이 없어요. 이제. 밤 다 떨어져 간대요. 매니아님 밤 저도 올해 그냥 몇 킬로죠? 1킬로인가 2킬로인가? 4킬로. 4킬로를 샀거든요. 반말 사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요. 그걸 하루에 많이 먹으면 5개씩. 아우, 바로 이렇게 그 바로 까서 생률로 네. 먹어요. 네, 최고 좋은 방법으로 드시는 거예요, 박미라. 네, 생율이 그렇게 몸에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약보다 좋은 게 생율이래요. 네, 친구 좋은 친구를 둬서 네. 정말 그 난 사람 머리통만한 밤은 처음 봤어요. 제가 좋은 밤만 팝니다. 네, 진짜 우리 매니아님 물건은 진짜 좋아요. 뭐 다른 사과도 그렇고 뭐 다른 물건도 봐도 정말 물건이 너무너무 네. 좋아요. 우리 또 다른 얘기예요. 네. 아니 이게 실방 중에 막 전화해도 돼요? 요즘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 나누고 길러레비님하고 지금 서원성님 아니 저 길러레비님하고 네. 우리 그 소은님하고 네. 첫 방송에서 목소리로 아, 통화했어요? 덕담을 나눠줬어요. 아, 네, 그걸 못 봤네. 네. 네. 아쉽게. 나는 네. 우리 저기 파도를 갔다가 우리 박진 가수님 파도를 우리 박미라 가수님이 너무 멋지게 불러줬잖아요. 네네. 네, 근데 올해는 뭐라더라는 노래를 한번 네. 멋있게 한번 불러주시면 어떨까?
제가 한번 그 노래 장국히 청해보면 그 노래 저도 매니아님 덕분에 알게 됐는데 정말 네. 좋더라고요. 노래 가사 자체가 너무 네. 따뜻한 느낌을 제가 네. 받았거든요. 그 노래. 우리 매니아님은 약간 프로듀서적인 냄새가 나요. 네. 저요? 곡도 잘 선택하고 네. 음악에 그 깊이가 있는 음악을 딱 꼬집어서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과찬이십니다. 아 그래서 우리 박진강 선배님 그 깊이 있는 음악을 하시는 박진강 선배님을 이렇게 네. 알아보시고 아 그렇죠. 인정해 주시고 제가 우리 가수님이 너무 이렇게 수준이 높으셔갖고 사실은 네. 제가 많이 부족해요. 네네 많이 네, 그래서 네. 도움을 대드리고 싶은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무슨 말씀을요? 근데 네. 근데 정말 더도 덜도 없어요. 매니아님만 진짜 지금 그 박진강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게 매니아님만 네. 곁에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아 우리 가수님이요? 네. 아야 저 같은 저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한 다섯 분 더 계셨어요. 네. 제 욕심으로는. 네. 또 나타날 겁니다. 매니아님이 지금 그걸 튼실하게 네. 튼실하게 기초를 닦고 있기 때문에 아, 박진강 선배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차곡차곡차곡. 네. 아, 저는 박진광 선생님한테 누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요? 무슨 말씀? 제가 이렇게 옆에 계셔갖고 너무 겸손하지 마세요. 너무 겸손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박민아 가수님 옆에도 있어드리고 싶은데 거기 또 너무 좋으신 분 스페렴님들이 많아가지고. 네. 우리 아이고 그 우리 길러레미님, 우리 서은성님. 네, 운영자를 하는 게 한 TV를 운영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네. 저 여러 마리 토끼를 못 잡겠더라고요. 네. 딱 이렇게 한 분한테만 오리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나 살짝 허락할 때 이렇게 와서 네. 도와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네. 그건 아니고요. 박미라 가수님 맨날 보고 싶죠. 네, 맨날 보고 싶지만 가까운데도 네. 정말 자주 못 보고 너무 죄송해요. 매니아님을 맨날 보고 싶지만 그래도 매니아님이 그 어깨에 짐이 많을까봐 제가 참는 그쵸. 거죠. 맞아요. 근데 네. 가끔 시간 허락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저 거절 안 해요. 밥 먹자 이런 거는 거절 안 하니까 가까우니까 컬 하세요. 우리 박미라 가수님 감사하죠. 네. 네. 그 제가 이렇게 좋은 곳을 많이 아니까 네. 우리 저 박미라 가수님이랑 또 이렇게 먹방을 이렇게 하는 게 난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좋은 곳 제가 이렇게 물색해놓은 곳 모시고 갈 테니까 전화 한번 주세요. 시간 허락하실 때. 아이고 바쁘신 아셨죠? 분은 바쁘신 분이 먼저 밥 먹자고 해줘야지. 아 제가요? 제가 할 때마다 바쁘시잖아요. 스케줄이 있잖아요. 아 네. 하나도 안 바빠요. 알겠습니다. 나는 네. 박미라 가수님 작년에 이렇게 인연으로 알게 된 게 참 너무 좋았고.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못 도와드리는 것도 죄송한 마음이 그런 마음 하고. 갖지 마세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제 선배님 박진강 저도 네. 존경하는 박진강 선배님 TV를 이렇게 네. 훌륭하게 이끌어 주시고 네. 보좌해 주신 것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바다 같은 박미라 같은 네, 우리 진강이 오빠가 네. 되게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찰나였어요. 맞아. 네, 많이 힘드셨는데 네, 매니아님 덕분에 지금 이 유튜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요즘 노래가 네. 완전히 유튜브에 네. 적응을 하셨고 노래 소리가 네. 이제 안정되셨어요. 네, 안정되시고 심리적인 안정이 보여요. 감사하죠. 네네.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주시면 너무 네. 감사하죠. 우리 모두 새해는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다치지 말고. 네. 오케이. 우리 박미라 가수님도 아프지 네. 말고 건강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매니아님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새해 덕담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지금 방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네 복이 따따블로 들어오게끔 제가 좋은 기운 많이 넣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매니아님의 덕담이 이분은 약발이 셉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약발이 센 분이라 오마이갓.
이분은 약발이 센 분이라 이 덕담이 여러분들에게 전 여러분들이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진짜 복이 들어올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습니까?